네, 안녕하세요. 레플컴 TV입니다. 제 앞에 지금 두 개 축구화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리즈로 그 기획을 해서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 스피드 사일로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고, 그때, 나이키, 노피럴 베이퍼 14AG하고 그 다음에 울트라를 비교를 해드렸었죠. 울트라 MG 제품을 비교를 해드렸는데, 오늘 저희가 그래서 아디다스 제품을 계속해서 지금 그 리뷰를 사일로 대비 리뷰를 계속 그 제외를 하고 있었다가 지금 예고를 해드린 것과 같이 엑스코스티드와 그 다음에 나머지 제품들 뭐 예를 들면 프레데터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추가로 저희가 하긴 하는데, 오늘도 저희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바와 같이 축구화의 사일로, 흔히 말해서 이게 사일로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브랜드들이 자신들의 판매하는 제품의 다양화, 뭐 매출 극대화의 한 일환이죠. 매출 극대 일환으로 상품을 다양화해서 더 많이 팔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드는 것은 뭐 워낙 그 기본적인 다양한 뭐 아주 그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건데, 그 차원에서 지금 여러 사일로들이 있던 것들이 뭐 브랜드마다 기본적으로 사일로를 그래도 뭐 클래식한 모델 포함하면 3, 4개씩은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보통 이제 스피드 사일로라고 분류하는 분야가 있었죠. 그 대표적인 제품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그거는 이제 경량화, 그 다음에 이제 잔디에서의 그립성, 그러니까 그 스프린트를 위해서 필요한 그 스터드의 그립성,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러다 그런 점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사실은 뭐 터치다, 컴포트다, 아니면 컨트롤이다, 뭐 파워다, 이런 쪽에서는 다루지는 않으니까 그러한 제품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안 되죠. 근데 이제 모든 축구화는 뭐 결론적으로 저희가 하는 그 리뷰를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러한 그 사일로의 분류가 큰 의미가 없죠. 특히 현재로 올수록 신발의 무게, 축구화의 평균적인 무게가 대폭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난번 저희가 리뷰 때도 알려드렸듯이 GT, 뭐 그 다음에 네메시스, 그 다음에 울트라, 뭐 그런 제품들, 심지어 뭐 TM4, 캥거루 가죽으로 만든 TM4 이런 제품들조차도 무게가 그 200g대에서 10g 플러스 마이너스 10g 정도 차이밖에 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경량화를 기틀로 한 스피드 사일러의 이제 존재 의미가 없어졌다. 그리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어퍼의 두께를 얇게 하다 보니 결국에는 뭐 그게 예를 들면 순기능에서 생긴 건지 아니면 부작용에 의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어퍼를 얇게 가공하다 보니 터치감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신발 형태가 됐고, 그러다 보니 터치감과 스피드는 사실상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공에 대한 직접적인 터치감이 좋아지니까 발에 닿는 감각이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컨트롤에서 유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스피드 사일로라고 만들어진 제품들이 터치와 컨트롤로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뭐 예를 들면 터치라든지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던 제품들이 어퍼를 변경하고 무게를 줄이는 노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게의 경감을 이루어내서 스피드 사일로랑 큰 차이가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뭐 어떤 사일로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터치라든지 컨트롤이라든지 뭐 파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다 통합이 되어버리는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시점이 된 거죠. 지금 오늘 어제 사이에 갑자기 중학생 축구 선수들이 저희 유튜브에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았는데, 그 베이퍼 고스티드 이런 축구화를 신는 게 중학생한테 어떠냐, 그런 댓글을 달았어요. 제 댓글은 뭐 당연히 좋지 않다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우선 비싸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중학생 단계, 아직은 뭐 프로 선수로 가는 직업으로 축구를 가질 단계는 아닌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거기에 다 접어들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 아닌 단계여서 굳이 고가의 제품, 그 다음에, 물론 뭐 초등학교 4학년 뭐 이럴 때부터 보통 3, 4학년부터 축구를 시작한다고 하면 이미 볼 컨트롤, 뭐 이런 터치감 이런 거에 대한 이미 충분히 적응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긴 하지만, 뭐 사실은 그 나이에는 뭘 신어도 다 잘하죠. 예, 축구화에 살 구애받는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나이가.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터치감이 더 중요한 축구화. 저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네,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훈련하는 때는 이제 축구화를 사용을 못하게 가죽으로 되어 있는 스터드. 그 당시 또 다 대부분 이제 두꺼운 가죽이죠. 가죽 자체가 뭐 그런 키도 하고 그다음 스터드가 달려 있기 때문에 SG도 있고 FG도 있고 지금 기준으로 그렇긴 하지만 이제 부상 위험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일단은 볼 컨트롤의 볼 그 컨택 터치의 능력 감 이런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축구화를 신기 않도록 연습하도록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강조됐었어요. 그 당시에도 옛날에도 70년대 뭐 이럴 때도.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옛날 사람이니까 고스티드라든지 여기는 고스티드라든지 그다음 프레데터를 문의를 많이 하던데 아무래도 그 돌기가 있는 거에 대한 그 매력 이런 거를 아마 어린 친구들이 그 순수히 그걸 포기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니면 그러니까 손흥민이 신는 거냐 아니면 호날두가 신는 거냐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사실은 뭐 이런 거를 신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고등학생들은 뭘 신어도 축구가 다 잘 되죠. 공이 발에 붙어 있고 그럴 시기기도 하고 그런 감각들이 막 꼽히는 정말 그래서 맨발로 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운동화 그러니까 발에 뭔가를 신겨 놓기만 해도 그냥 다 잘 되는 시절이어서 사실은 뭐 엄밀히 말해서 이런 축구와 저런 축구와 뭐 가릴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래도 축구화를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거를 다 전제를 했을 때 가정을 해서 발에 어쨌든 축구화를 신고 나면 이게 축구화라는 게 스터드라는 게 이런 것들이 달려있고 막 이런 축구화 신발들이니까 신었을 때 발에 불편함이 그래도 없어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강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최근에 나와 있는 축구화들의 특징이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끈이 없고 그 다음 끈이 있어도 밴드로 이미 강제로 다 조정이 되고 뭐 이런 신발이 갖고 있는 구조 비추어 보면 개인의 발에 통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 이상에는 개인의 발과 신발 브랜드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제공하는 축구화의 라스트 모양과 개인의 발을 일치시키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 손흥민이 신고 나와서 막 골을 넣으니까 어린 친구들한테 얼마나 이 축구화가 신고 싶겠어요. 그다음 손흥민보다 더한 일주일에 400억씩 버는 일주일 아니 1년이구나 1년 연봉이 400억이나 되는 호날두가 신고 이런 걸 신고 나와서 막 슈팅 때리고 헤딩 슛 막 하고 막 엄청나게 뛰어다니는 게 은바페도 신고 이러니까 그런데 뭐든지 잘 되는 시기이긴 하지만 축구화를 선택을 할 때는 어쨌든 두 가지 요소는 기본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축구화의 신발의 이 구조 특히 이 라스트 신발의 형태 이게 내 발과 잘 맞느냐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랬을 경우에 어떤 걸 신어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가격 부모님의 부담 아니면 내 용돈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선택을 하는 거 청소년들이 이런 최고급 축구화를 선호하고 사고 싶어하는 것은 전 세계 공통일 거예요. 40대 30대 후반만 넘어가도 이런 거를 그러니까 수집으로는 사실 수 있겠죠. 그러나 아마추어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고가의 축구화가 필요한가? 과연? 그리고 그거를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축구화에 갖고 있는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운동장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느냐 하면 물음표가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그러면 왜 그러면 이런 축구화 말고 대안을 자꾸 찾으라고 우리가 댓글을 달고 얘기를 하냐고 하면
실제로 이런 종류의 어퍼가 개인의 발에 맞을 가능성이 극히 낮고, 그 다음에 억지로 발을 끼워 넣어서 신었다고 하더라도, 발에 잘 성형이 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편해질 가능성이 낮다. 그 이야기인즉슨 제품을 구입을 해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축구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우선은 요것도 리뷰를 찍기 위해서 이게 아디다스 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고스티드에 들어가 있는 이거 슈키퍼라고 하나요? 슈키퍼라고 하는데 이 슈키퍼를 제가 지금 빼긴 했는데 여기 안에 이 상태로 끼워 넣고 빼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요 슈키퍼는 그래도 여기에 발 모양과 그나마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어쨌든 슈키퍼의 길이가 조금 더 길고 여기에 있는 요 그 뭐라 그러죠? 요 아쿠디온처럼 이렇게 늘었다. 요구에 맞춰서 여기 슈키퍼를 꽂아야 되는데 슈키퍼를 여기 신발 안에 꼽는 것도 힘들고 빼는 거에도 상당한 시간을 소요될 정도예요. 그 이야기는 이 슈키퍼를 사람의 발로 만약에 실제로 바꾸면 신고 벗는 것 자체가 어렵고, 첫 번째, 이 고스티드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신고 벗고 하더라도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 슈키퍼가 여기에 딱 라스트에 맞게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면 내 발이 요 슈키퍼 모양처럼 되어 있지 않다, 요 모양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신발을 신었을 때 일치하지 않는 많은 부분에서 신발이 발을 압박하는 부분이 있거나 신발과 발 사이가 뜨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축구화를 선택할 때는 이 좋은 축구화, 비싼 축구화일수록 사실 신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이 되죠. 제한. 최근에 저희가 거기 올려드렸듯이 콘케이브에서 옛날에 내건 가치가 뭐냐면 not for everyone. 그러니까 스페셜 그때 의미는 사실은 스페셜한 선수들이 선택하는 제품이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not for everyone이라고 했겠지만 실제로 그 제품의 라스트라든지 구조 자체가 아무나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 자체가 아니었어요. 헐크가 광고를 하고 막 했지만. 그럼 이런 스피드 사일로의 제품, 손흥민이 신고 나오는, 근데 사실 손흥민도 그렇고, 베일도 그렇고, 살라도 그렇고, 뭐 여러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뭐 살라는 그래도 비교적 그 아디다스가 주는 대로 잘 신고 있긴 하지만, 손흥민은 고스티드를 지급받고는 벌써 몇 번, 여러 차례 걸쳐서 그 이전 단 이 제품, X제품을 계속 사용을 하는 장면들이 나왔죠. 그걸 보면, 이 축구화는 결코 만만한 축구화가 아니다. 신기가 우선은.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이 손흥민이 신는 축구화나 호날두가 신는 축구화를 신으면 본인도 손흥민이나 호날두처럼 축구를 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저는 그런 동심의 환상을 깨뜨리고 싶진 않지만 그거를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우선은 그런 조건은 본인들이 축구 실력을 손흥민과 호날두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단계에서 필요한 축구화들은 뭐냐 하면 결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중학생들에게 여전히 저희 영상들이 뭐 사실 본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영상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전히 FG스터들을 본인들 중학생 정도에서 축구를 한다고 치면 이 친구들이 뭐 K리그 산하의 유스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조장대예요. 천연안대가 아니고. 아니면 맨땅이겠죠. 이 친구들이 운동하는 환경에 이 FG스터드 축구화가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우선은. 자, 스피드 사일로 제품이니까 무게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두 제품을 비교를 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어느 쪽이 더 가벼울 것 같으세요? 제가 이 리뷰하기 전에 무게를 한번 달아봤더니 이쪽이 200g, 여기가 180g이에요. 그러니까 고스티드가 무게선 승이에요. 그러면 어퍼 신었을 때 어퍼가 주는 발이 밀착된 느낌은 어떠냐? 이거는 아예 성형을 기대하기 힘들 정도로 발을 타이트하게 하는 반면에
그나마 이쪽이 갖고 있는 이 니트가 조금 더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 여기는 아예 니트라는 게 없죠. 그냥 다 실리콘 고무 같은 이 미라지 스킨이라고 부르는 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반면, 이건 그냥 니트로 위에다가 코팅한 처리를 한 제품이니까 신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발에 밀착되는 정도라든지 핏감은 이쪽이 조금 더 나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목이 있죠. 어떤 분들은 여전히 목이 있어서 안정감이 있어서 이제는 목 없는 축구 못 신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사실상 일체감이라든지 이런 것과도 상관없다고 봐요, 저는. 네. 그게 물론 이거 신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계시니까 그분들이 뭐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점점점 이제 없어지는 추세로 또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피르미노 사진을 올려드렸듯이 피르미노 사진을 보면 이 축구화인 경우에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가 있죠. 이게 아웃사이드, 이게 인사이드인데 높이를 비교를 하면 인사이드보다 아웃사이드의 높이가 이쪽 길이가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구화인 경우에. 근데 피르미노는 여기를 다 잘라냈어요. 그게 이제 커스터마이징이죠. 제가 보기에는 뭐 계약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닿는 부분이 불편해서 잘라냈을 거예요. 그 전에 네메시스를 신었다가 지금 일로 오면서 이게 불편하다고 해서 잘라냈는데, 일반인들이 어느 특정 부위가 축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도 그걸 마음대로 잘라내기나 이런 비싼 제품을 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럼 스터드가 왜 이 중학생들이 이런 제품을 자꾸 눈을 떼야 되느냐. 이 FG 스터드는 보시겠지만 기본적인 이제 블레이드 타입이죠. 블레이드 타입이어서 사실 인조 구장 자체가 정말 공사가 제대로 돼서 그 구장에서 뭐 월드컵도 치를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크게 무리가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구장에 우선 그 잔디의 상태, 그 다음 잔디의 길이, 그 다음 잔디가 심어져 있는 바닥의 그 공사 상태, 지면을 어떤 식으로 어떤 소재로 어떻게 다져놨냐 하는 것에 따라서 뭐 극단적으로 카펫형에서 신는 것보다는 훨씬 발이 발이나 아니면 다리 아니면 신체 전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충격이 덜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된다고 하지만, 보통의 우리나라의 그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그 다음에 그 중고등학교 축구부가 있는 학교의 그라운드 상태가 각 학교 재단, 뭐 사립이든 공립이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운동장 관리 비용으로 나온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잔디가 뭐 몇 년 단위로 계속 교체가 될 정도로 교체가 되면서 계속 상태가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FG 스터드를 제가 이 리뷰라는 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신지 말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라운드 환경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맞지 않는 스터드가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두 제품 다 보면 요렇게 블레이드 타입, 이게 이제 쉐브론이라고 나이키에서는 부르죠. 뭐 아디다스도 사실은 이 X의 모델에서는 나이키 제품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게 이제 스프린트성에서의 그립, 잔디를 움켜쥐거나 잔디로부터 밀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조에 최적화되어 있는 신발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 제품들을 FG를 신고 천연 잔디가 아닌 인조구장에서 들어갔을 때 지금 브랜드들이 이런 제품을 그라운드 환경에 맞게 사용하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사실 스터드가 부러지거나 하는 점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제가 보기에는 부상 위험이에요. 우선은 스터드가 순간적으로 부러져 나가면서 발목이 뒤틀리거나 접질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제품을 인조구장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구장에서 장시간 사용했을 때 발목, 발, 그 다음에 무릎, 허리 이런 쪽에 전해지는 누적 피로, 누적 피로에 의한 부상,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어린 친구들, 특히 자라나는 친구들 중에 축구 선수를 뭐 중학교 때 한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뼈가 다 무르익고 단단하거나 아니면 근육이 굉장히 강한, 선천적으로 강한 친구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전체 선수들 중에 뭐 몇 퍼센트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을 거니까, 강하게 타고나진 않았을 테니까, 그 경우에 자칫 축구화 잘못 선택 하나로
축구 선수가 되고 싶, 훌륭한 축구 선수,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는 그 꿈 자체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부모님이든 아니면 뭐 축구 관리 그 본인이든 아니면 그 지도자 선생님들이 좀 강조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는 건데, 중학교 단계에서, 물론 우리나라 중학교 단계에서 뭐 이미 그 고등학교를 어디를 진학하느냐, 그게 따라서 대학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프로팀 가냐 못 가냐 이런 인생이 결정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죠. 아직 아주 어린 단계, 성장 단계에 있는 15세 이하의 친구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비가 어떤 거냐, 축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축구하니까 부모님들이 아낌없이 사주려고 하실 거고, 또 자녀들도 손흥민이 신는 축구화 아니면 호날두가 신는 축구화를, 음바페가 신는 축구화를 사달라고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매장 가면 국내 나와 있는 게 이런 FG밖에 없고, 그 다음 인조구장에 대해 사용되는 AG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운동은 AG에서 하고 있지만 호날두나 손흥민이 그걸 안 신으니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쪼르죠. 문제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잘 모르시니까, 축구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애가 사달라는 대로 사주고 말아요. 그게 되게 잘못된 게, 말씀드렸지만 축구화가 망가지는 거는 뭐 돈 주고 또 사면 돼요, 그죠? 근데 부상을 당했는데, 이게 부상 경력이 수술을 해서 칼을 댈 정도가 되게 되면 이 선수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죠. 우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술을 해서 6개월에서 1년 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중학 선수의 무릎에 칼자국이 있으면 고등학교 팀에서, 좋은 팀에서 데려가질 않겠죠. 왜냐하면 그 부위가 약한 애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만약에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6개월 쉬었다, 재활 포함해서 6개월에서, 그러니까 시즌을 한 1년 정도 쉬게 됐다 그러면, 그 3년 중에서 경력을 채울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학 갈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채우고 출전 시간이 되고 그 다음 거기에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이 1년이 없어지니까, 그것도 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대학교 가면 더합니다. 대학교 가서 만약에 이렇게 본인에 맞는 축구화를 안 신어서 부상을 입었다, 뭐 발목이 부러졌다, 아니면 발목이 접질해서 완전히 나가버렸다, 아니면 십자인대가 파열됐다, 아니면 뭐 무릎 어디 인대가 끊어졌다, 뭐 어디에 뭐 아니면 연골이 손상이 됐다, 이렇게 해서 수술해서 칼자국이 있다, 크게 제가 커뮤니티상에 올려드린 것처럼 그 반다이크의 수술자국 보면 굉장히 좀 끔찍해 보이죠. 그 정도 십자인대 수술 같은 걸 한번 거치고 복귀를 하게 되면 프로에서 데려가겠냐 이거예요. 얘가 정말 손흥민급이라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왜냐하면 호텔에 가면 부상 다시 재발 위험이 있고, 선수대로 부상 트라우마가 있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 그러면 그 우리가 중학생들이 지금 축구화를 선택을 할 때, 뭐 제가 댓글상에서 터치를 중요시 여기면 사실은 그냥 천연 제품을 사용을 해라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데, 그렇게 답변 드리는 것 중에 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선 일본 뭐 미즈노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그렇게 나니까 가벼운 축구화를 선용 사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즈노의 그 몰레아 네오도 200g이고요 그 다음에 아식스 엑스플라이 프로도 200g이에요 무게가. 그러니까 이런 축구화가 아니더라도, 물론 그것도 고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부상의 위험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는 신발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미즈노라든지 아식스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어쨌든 텅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범용성이 높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발을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신발끈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안 맞을 가능성이 이런 제품들보다는 좀 덜한 편이에요. 세 번째, 축구화 자체의 성능은 그럼 어떨 것이냐. 베이퍼, 슈퍼플라이 같이 막 이런 제품들은 막 여기 1번, 2번, 3번, 4번 있고 소재도 막 다르게 되어 있고 막 그렇다고 치고, 이거는 미라지 스킨에다가 카본 플레이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엄청 고탄력, 고반발성을 기대할 수 있는데 어떠냐. 아무 쓸모가 없는 게요. 이 제가 보기에는 이 고스티드가 스피드 플로우로 나오게 돼도 여전히 여기 FG 모델인 경우에는 카본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천연잔디여서 카본이, 천연잔디 자체가 주는 쿠셔닝을 감안을 하면
여기에 카본이 들어가 있는 게 어느 정도 완화는 될 거예요. 카본의 그 딱딱한 충격이. 다만 HG와 AG에서는 카본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시면 FG를 사용해야지 말아야 될 이유도 자연히 알수 있게 돼요. 무슨 얘기냐? 그라운드 환경 자체가 기본적으로 HG, 하드그라운드나, 그 다음에 아티피셜 그라운드, 소위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그라운드들은 그라운드 자체가 주는 쿠셔닝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 딱딱한 구장에서 플레이트에 카본까지 넣게 되면 굉장히 딱딱해서 사람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안 돼요. 아예. 예. 그런 신발을 신고 발이 불편한데 발의 통증을 느끼면서 축구화를 신으면서 그 축구화를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발이 아프니까. 그리고 나이키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키 제품은 카본이 채용되어 있지는 않긴 하지만 우선은 물론 요즘 뭐그 우리나라 친구들도 키가 크고 발도 이제 이렇게 칼발 형태도 좀 많아지고 키가 크고 하면서 발이 커지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를 선호하고 편하게 신으신 분이 많은데 FG 스터드 제품은 기본적으로 이 인조 구장에서의 예를 들면 카페장에서는 이 쉐브론 스터드가 실제로 작용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천연잔디에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국내 FG로 나오는 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사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쉐브론 스터드처럼 이렇게 블레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지나친 그립성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요런 몸에 뭐뼈 관절 인대 이런 쪽에 일반적으로 이게 없는 원형이라든지 아니면 TF보다는 훨씬 더 많은 몸에 부하를 가하게 돼요. 과부하가 걸리게. 그렇기 때문에 결코 추천드릴 수가 없어요. 특히 성장하는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 제가 농담 반 진담반으로 그렇게 써놨는데 축구를 일찍 그만두고 싶으면 그냥 사용을 해라. 극단적으로. 예.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뼈가 유연하기도 하지만 반면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 누적 피로가 쌓이는 경우에 큰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이 때는 굳이 그런 게 필요 없어도 그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 없어도 충분히 축구를 잘할 수 있는 나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축구화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축구화의 기능성에 너무 목매이지 말라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고. 왜냐하면 손흥민이 이걸 오늘까지 신었어요. 이번 시즌까지. 네, 손흥민, 나이키가 손흥민에게 지금 아디다스에 받는 금액의 3배로 준다고 하면 내년엔 이걸로 바꿔요. 이 축구화가 손흥민이 선택할 수 있는 현재 가장 축구를 본인에게 잘하게 해주는 축구화석을 신는 게 아니라 이 축구화를 신으면 돈을 주기 때문에 신는다. 호날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이키를 잘 신었어요. 근데, 뉴발란스가 나이키가 주는 거에 2배, 3배를 주겠다. 1년에 지금 나이키에서부터 예를 들면 1년에 연간 50억을 받는다 그러는데 뉴발란스가 나 우리는 200억 줄게. 그러면 나이키 호날두 이걸 계속 신겠어요? 안 신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각 호날두든 손흥민이든 살라든 음바페든 자신이 신고 있는 축구화가 현재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축구화 중에서 가장 좋은 축구화, 자기 발에 잘 맞는 축구화에서 신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억지로 신으라. 네. 돈을 받는 대신에 신으라 해서 신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억지로 신으라고 해도 잘안 맞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에서 네가 좀 불편을 하겠지만 그래도 네 발에는 맞춰줄게 하고 신발을 선수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을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축구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축구화랑 뭐 소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동일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축구화에 발을 맞춰서 신어야 되는 상황과는 다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눈을 돌려서 특히 특정 브랜드의 특정 스타일로 아니면 특정 어떤 선수가 신는 제품에 대한 그러한 것만 조금 버려도 사실은 본인들에 맞는 축구화를 선택하기는 오히려 쉬워진다. 그리고 자기들이 발휘하고자 하는 경기력이 다른 축구화라든지 얼마든지 발휘된다. 그러니까 제가 늘 그래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축구가 좋고 나쁘고 축구 선수 아니면 개인들의 축구 실력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사실은 느끼는 것 중에 상당수가 제 발에 잘 맞는 축구와 그 다음 사용하기 편한 축구가 분명히 있어요. 제 경우에도. 그리고 옛날에 편하게 신었던 것들도 지금 축구와 나와 있는 축구화들과 대비를 해서는 황당히 불편하고 그 당시에는 잘 신었지만 그러니까 여러가지 변수들이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 새롭게 적용이 되고 나면 새로운 그 축구화 어떤 그 구조 아니면 시스템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거기에 적응이 되고 나면 옛날에 그렇게 편하게 신었던 것들도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가장 첨단으로 나왔다고 하는 축구화도 지금 신었는데 옛날 축구화도 못한 경우들도 있다 이거죠. 그거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축구에 잘 적응이 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견뎌내냐 하는 것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현재 이 시점에서 이 축구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신으면서 그걸 알아나가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신발이 어느 시점에서 적응이 될지 모르니까 그동안에는 어떤 불편한 점이 있어도 내가 참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신는데 그러한 불편함이 영원히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축구화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처음엔 불편하지만 신으면서 적응이 되는 축구화들도 있고 그거는 신어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안 신어보고 어떻게 하냐고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역시 본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환경 특히 그라운드 환경과 현재 그 본인들의 몸의 상태 예를 들면 나의 현재 발목 관절, 그 다음에 무릎 관절, 무릎인데, 그 다음 발목인데, 나의 허리 상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척추까지 다 그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어서 신체 사실은 발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그 신고 뭔가를 한다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인체 모든 감각이나 그 신경들이 다 동원된다고 봐도 무방해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축구장에 들어가서 축구화를 신었을 때 발에 잘 맞는 축구화가 주는 느낌과 그렇지 않은 축구화들 사이에서 큰 만족감이나 이런 축구 경기를 할 때 내가 축구화 잘 됐다 안 됐다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 그 다음에 축구화가 내 축구에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잘 발현한다, 발현시키지 못한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이 쭉 따라 나오죠. 대상을 중학생으로 한정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뭐 결승전에 올라가게 되면 주요 전국대회, 고등학교 전국대회 결승전이 천연잔디구장에서 치러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는 대부분의 축구화들의 상당수는 AG버전이 있고 그 AG버전은 사실은 FG버전에서 FG구장에서 지금 그 아디다스에서 나오거나 나이키에서 나오는 제품들 대부분이 겸해서 쓸 수가 있고 특히 미즈노나 아식스 이런 제품들은 라운드형 스터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일본에서 제작할 때부터 HG, FG, AG를 다 고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상 없이 그 다음에 축구 경기 자체에 몰두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축구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일단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가 우선 전제가 되고 그걸 기반으로 연습을 통해서 본인의 축구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것이지 어떤 축구화가 카본이 들어가 있어 탄성이 있어서 스프린트에 유리하다라든지 아니면 이 축구화는 천연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볼 컨트롤과 터치가 우수하고 나는 미드필드이기 때문에 이런 터치나 컨트롤을 신어야 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 본인들의 생각을 전개시키거나 진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이미 그 단계까지 와서 포지션별 축구화 얘기를 하고 뭐 터치다 사일러 스피드 사일러냐 이런 걸 따지는 거는 이미 우리나라 리뷰어들 우리나라 축구화 리뷰어들이 일정 어떻게 보면 이 축구화에 대한 정확한 리뷰를 일부 오염 또는 해소시켰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터치 사일러다 스피드 사일러다 그 다음에 포지션별 축구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거는 축구화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축구 선수가 자기가 하고 있는 경기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신발의 특성을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사실은 문제죠. 네. 그럼 물론 뭐 축구화가 뭘 신어도
뭐 마라도나 펠레 메시는 나지 않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마라도나 펠레 메시의 이야기인 거고, 보통의 축구 선수들, 그다음에 아마추어들 이런 분들이 축구화를 선택할 때, 물론 뭐새 신제품에 대한 유혹이랄까요? 그거는 끊임없이 누구에게나 생기는 거지만, 굳이 본인들이 내가 사고자 하는 축구화가 최고급이어야 될 필요도 없고, 물론 저는 고급 쪽을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끊임없는 이런 최고급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고급 축구화 추천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실제로는 가성비가 그게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축구화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도달하고 나서 할수 있는 거고, 중학교 선수는 현재 선수로 뛰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뭐 대부분을 이제 지도자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경제력 지원 뭐 이런 거에 대부분 뭐 계속 의지해서 축구화를 구입하고 해야 되는데, 크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본인들이 얼마든지 좋은 플레이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굳이 좋은 제품을 또 싸게 살수 있는 기회들 있고 해서 사야고 한다고 하면, 살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그라운드 환경에 맞거나 본인의 족형에 맞는 축구화 정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는 해요. 이두 스피드 사일로 제품이, 그래서 많은 중고등학생, 젊은 친구들, 뭐, 아니면 뭐 20대, 30대 아마추어 분들한테도까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실제로 사용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제품이 현존하는 아디다스 나이키 제품 중에서 가장 좋은 제품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FG 스터드에 카본이 들어가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거는 인조 구장에서 사용하시는 분, 아니면 맨땅에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치명적인 단점이지 강점이 될수 없어요. 그 다음에 끊이없는 축구화가 일체감을 준다. 스트라이크 면적을 넓혀준다고 하지만, 끊이없는 거는 좋은데, 끊이없는 축구화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끊이없는 대신에 나머지 어퍼와 그 다음에 밴드, 이, 저기 뭐죠? 끈이 있어야 되는 이 부분에 이 밴드들을 형태들의 텐션에 의해서 끈의 역할을 대체시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끈은 예를 들면 경기 중에도 약간씩 늘어나거나 풀리거나 하면서 자연스러운 핏감이 조정이 되지만, 이런 경우에 어퍼의 기본적인 어떤 신축성과 탄력성을 갖고 있는 소재이긴 하나, 그 자체가 이미 이 발, 신발과 그 개인의 족형이 일치하지 않으면 과도한 텐션 때문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결코 이런 축구화들이 브랜드에서 만든 최상의, 최신의, 그 다음에 정말 그러니까 하여튼 이 고스티드 같은 경우는 만드는 걸로만 보면 혁명적인 축구화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혁명성이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축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비혁명적인 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축구화 선택하는 거에서 신중을 기하라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퍼도 실질적으로 뭐 나이키는 이 니트에 코팅하는 형식의 축구화가 계속해서 포기가 되지 않고 나오고 있진 하지만, 그래서 사실 어프 자체로만 보면 이제 이미 어느 정도는 이제 부드러워졌고, 그 다음에 HG 버전에서는 라스트까지도 편해졌기 때문에 이 베이퍼 제품, 머큐리얼 베이퍼 제품이나 슈퍼플라이 제품에 대한 과거에 비한 어떤 그 선입견은 비추어 보면 사용자들의 착용 편의성에서는 상당한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제품도 내가 신어야겠다고 하면 최소한 FG 스터드만 피하면 HG나, 그 다음에 아니면 AG를 구하셨으면 AG 스터드 쪽으로만 가더라도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정도는 이해는 하고 있어야지 이 축구화들을 선택을 할 때, 뭐 선수들이니까 사실은 1년에 여러 켤레를 사야겠죠. 여러 켤레를 사다 보면 뭐 이것저것 다 신어보고 싶겠지만, 아직 학생 단계, 배우는 단계에서는 그렇게 다양한 축구화를 경험해볼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본인이 신어보고 발이 편하면 그 축구화를 집중적으로 해서 훈련하는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성장하는 기간 동안에는 한 가지 축구화를 가지고 오랫동안 착용을 하면서 축구화에 충분히 익숙하게 되면서 장비에 대한
아,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거. 그 자체도 하나의 큰, 그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와 자체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선수인 경우에도 많을 수 있어요. 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러고 좋은 축구화들이 더 좋은 경기력에 미친다. 뭐, 아직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이런 축구화를 비교를 하면서 파워가 어느 쪽에 낫냐, 슈팅력은 어떤 쪽에 낫냐, 이런 얘기를 실제로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축구화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선수들 자체도 조금 더 진화가 돼야 되고, 그래서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신발을 난 무조건 신어야겠다는 식의 축구화 선택은 조금 지양을 하거나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사실 스피드 사일로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사실은 그러한 사일로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한 시대로 이미 진입이 됐기 때문에 축구화야 가체가 어떤 브랜드, 어떤 축구화가 어떤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있을 수가 없어요. 남는 거는 뭐냐? 어떤 축구화가 내 발에 더 잘 맞아서 더 편한가 하는 것만 결과적으로 남게 됩니다. 나머지는, 파워, 슈팅의 파워, 슈팅, 패스 기술, 뭐 트래핑의 기술, 이런 것들은 전부 개인의 축구 실력과 관련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발에 맞는 축구화를 찾는 거는 늘 추천드리는 사항이고, 궁극적으로 축구화 선택의 요령이라고 하면 결국 그것밖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소재가 캥거루 가죽이 더 편하다 이런 걸 또 떠나서, 천으로 만들어서도 얼마든지 편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그런 축구화가 없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굳이 어퍼의 소재가 모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스터드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걸 떠나서, 그라운드 환경이 잘 맞고, 왜냐하면 제조사들은 그라운드 환경에 맞게 스터드와 아웃솔 플레이트랑 어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축구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제조하는 사람,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주는 가이드를 충실히 따라가면 선택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고려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디자인한 사람과 내 발이 맞지가 않으니까 똑같지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신어보고 그 다음 내 발에 편한 게 어떤 건지 소위 말해서 잘 맞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길이, 발볼, 높이 그 다음에 발에 대한 뭐 압박, 발볼에 뭐 그 텐션이 주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말 그대로 편한가 그런 정면에서 잘 체크를 해보면 본인들에 맞는 축구화 내가 아무리 선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런 기준으로 가서 축구화를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두 브랜드의 최고 제품 두 개를 비교를 해드렸지만 아쉽게도 이런 축구화들이 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사실은 전혀 추천할 만한 제품은 아니다. 스터드의 구조도 그렇고 어퍼 상태도 어퍼의 그릇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또 더 좋은 축구화들 본인의 발에 잘 맞고 편하게 운동할 수 있으면서 본인들의 축구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들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혹시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